반갑습니다. 마음이, 이 마음의 일, 마음의 장,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대전제. 성경은 이 마음의 문제를, 마음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외관만 볼수 있는 이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는 익숙하게 보여지는 요 나타나는 우리가 실제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이런 거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보이는 이 문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성경 구약과 신약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운동력도 있고, 이 말씀, 우리도 이 육체도 살아있으면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 세상의 문자와 같이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글자화되어 있는, 성문화되어 있는 이 문자로 주셨지만, 이 말씀은 이 사람의 말과 달리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이렇게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자를 통해서 깨닫는 요 지식 말고, 거기에서 국한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되고, 또 듣는 자들은 그 들음에 따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요 직전에 남편이 오늘 어젯밤에 아주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최근에 시작된 남편의 그 업무가 좀 시간적으로 일 내용은 남편이 감당할 만하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뭐 12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아침 새벽밥 먹고 나가서 밤 집에 들어올 때는 한 10시 가까이 돼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회사에서 있는 시간은 한 12시간 정도 되지만, 이동하는 시간, 또 이제 몸이 또 이렇게 필요한 몸이지만, 이 신체의 여 신체 법칙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지식이 이제 있기 때문에 늦게 왔는데도, 그냥 예전에는 피곤하고 고나니까 그냥 요 육체의 신만을 이제 열망했다면, 남편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요 신체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하나님께 받으면서 운동의 필요를 또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의 필요. 그래서 늦게 회사에서 와도, 한 집에 오면은 회사에서 8시 반에 끝나서 집에 오면은 한 9시 반 조금 안 되겠군. 요 전으로 이제 도착을 하는데, 남편이 꼭요 주변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한 10시 가까이 되겠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요일을 한 일주일 정도 요런 일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몸이 많이 고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모처럼 이제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동안, 어제도 안식일 동안 묵상하는 정상적인 이런 활동을 하고, 몸에 어떤 있는지 제가 이제 산행하고 이렇게 왔는데, 한 8시 정도 됐는데 벌써 씻고 이렇게 잠자리에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또뭐 깊이 간간이 깊이 또 잠들고 이러는 거 보니까 제 마음에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또 이렇게 쉴수 있는 시간이 베풀어져서 감사한 마음도 들고 이러면서 이제 지난 밤을 이렇게 보냈는데, 아침에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어젯밤에 좀 일찍 충분히 쉬었으니까 아침에 일찍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의 몸 상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침에도 보니까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아침 준비라든지 식사 준비 또 씻고 요 시간 준비하기 이제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한 30분? 한 20분 정도 여유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때 이제 부시럭부시럭 이제 일어날 기미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내 마음에 이루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내 마음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드려져 있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의 일들로 이 새벽 동안 지금까지 내 마음에 이루신 그 일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이 묵상에 대한 준비에 대한 조바심이라든지 이런 게내 마음에 없고, 또 남편의 형편도 더 깊숙이 보게 하시면서 방해하고 싶지 않고 이런 침착한 가운데 이루어진 요게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눈을 뜨면서 오늘 아침 8시부터 묵상이 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내 대답이 예, 그래요. 그런데 더 지금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좀더 눕고 싶으면 더 눕고 편하게 하시라고 이런 말을 이렇게 나누게 하는데, 이게 요 말을 할때 순간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제게 이해가 이제 주어지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말을 나눌 때요 소리만 온유함으로 있고 내 마음 속에서는 요 시간의 제한 때문에 어떤 조바심으로 오늘 묵상도 있고 이러는데 어젯밤에도 일찍 잤으면서 좀 빨리 요런 마음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내 마음 이 입술에서 나가는 요 소리가 온유하고 친절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이루어지는 요 정신의 지배는 반드시 남편에게 전달이 되면서 남편의 마음의 어떤 상처를 입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의 전쟁이 이런 전쟁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 외관의 모양이 아무리 친절하게 상냥하게 이루어질지라도 이 마음에 나를 지배하는 그 영의 정신이, 그 열매가 결국 상대의 마음들을 힘들게 하는, 또 아니면 상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같은 그 힘과 평안을 누리게 하든지, 이두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이런 이해를 받으면서, 그리고 또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사실 예전 같으면은 제 습성이 한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제 마음에 이렇게 조바심이나 그 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간이 뭐한 시간, 두 시간 널찍히 이렇게 있어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는 막 서둘러지고 또 주변을 막 보채고 부추기고 이러는데, 10분이 남았어도, 5분이 남았어도, 이렇게 점점 짧아져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여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도가 되면 침착한 가운데서 요 1분일지라도 요 시간의 여유가 충분하게, 요런 일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침착함 가운데서 어떤 서두르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실수가 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시간의 촉박이라든 이런 것이 나의 어떤 부주의함이나 내 개인적인 이유로 됐을 때도 요 바라봄이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합평함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내 이웃의 어떤 연약함을 돌보는 가운데서 이런 지연이 되거나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더욱 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원만하고 합평한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화합하게 하는 그 위로와 이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영생의 진리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이 또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실현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 많이 습득하고 연구하고 많이 알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 일들이 정말 인터넷이나 요즘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인터넷 이제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이 세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면이 어렵고 직접 교통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더욱 미디어적으로 어떤 기별들이 홍수처럼 하나님의 지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사뭇 다른 결과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살펴야 될 어떤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요 구속사 이 영생을 우리에게 영생에서 끊긴 바된 우리 육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이 구속사의 요 일을 교육이라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영생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영생을 요 생명을 이렇게 선물처럼 주는 게 아니라 영생을 받는 사람이 영생이 이루어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이 없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는 것을 교육이라고 그러죠. 가르치는 것. 이 알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이루어지겠으면 이 교육의 시스템이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야 되고 선생만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학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육에 이 가르침의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것처럼 이 영생의 부분도 분명히 이 교육이라는 의미로 주어지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이 아는 것이라면, 아는 것으로 영생이 이루어진다면, 이 아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가 있어야 되고, 그 교과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또 학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뭐 여기저기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제자가 주어지는데 포도나무와 농부와 또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또이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농부 그리고 이 가지를 제자라고 얘기하고 또 포도나무를 선생님이라고 하시고 그 선생님은 또 우리와 같은 이 육체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시긴 하지만 이 가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시지만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포도나무가 누구의 공급을 또 받아야 되냐면 아버지이신 이 농부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요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관계에서 요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이 가지는 포도나무의 수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고 이 열매를 통해서 농부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우리 육체와 타락한 육체의 요 인성을 쓰시고 오셔서 이 육체 안에서 생애를 하셨는데 생애 하시는 동안에 우리의 모범으로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노라.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씀처럼 매 생애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부인하고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자신을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매 생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실 승리와 의와 영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이 지상의 생애와 십자가의 그 승리를 가지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육체 안에 거하시는 신성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나눠주시는 일을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교사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까지 계속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말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령이 기록하신 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생애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실제 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마음의 장들을 살펴주시면서 펼치시는 이런 실제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교사로서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했지만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는데 요한 1서 2장에서도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거짓 교사와 거짓 미혹하는 이 원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자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국한된 이런 어떤 이 잘못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요 거짓 교사, 적 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그런 부류들에 대한 미혹을 일깨우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를 모든 이 진리에 관련된 것, 영생에 관련된 것, 너희 마음 속에서 평안이 없고, 요 관계에서 힘이 없고, 내 일상에서 무겁고 수고롭고 모든 질병이든 뭐든지 간에 외적인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것은 이 마음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그 결과인데, 이 마음의 일을 살펴주시는 완전한 교사로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 구했을 때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또그 가르치심이 참되고 진실하기 때문에 너희를 그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지금 주 안에
하는데 그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실 테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서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주의 나타나심이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영생의 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주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성령의 교사에 의해서 학생이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인데 요 알면 무엇을 가르치시냐는 성령은 의의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창조주께서 지으신 만물, 피조물, 만민을 다스리는 통치 원칙인 이 율법의 정신과 사상과 뜻,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입혀지고 다스려지는지 그 사랑의 아름다움과 고상함과 순결하심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신 그 의, 그 영생을 알면 그 의를 그 영생에 살게 되면 그 사는 모습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상을 통해서 이 육체를 통해서 속살거리는 사단의 원수의 외적인 어떤 나타나는 그것들을 갈망하는 데서 돌이켜서 깨어 미혹함을 받지 않고 이제 그 성령의 지시하신 가운데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가면서 그 영생의 축복에 더 참여하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는 성령 교사와 친절한 교사,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보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잘 때나 깰 때나 우리의 호흡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그 성령의 그 가르치심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가도 또 가르쳐 주셔야겠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 이런 깨우침과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12절부터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빌립보서 12장 아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영생은 다툼이나 죄나 이기적인 이런 것들도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있다면 우리가 매일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관계하는 모든 관계와 이런 일에서 원망과 시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교사와 가르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 속에는 충만한 약속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것을 지금 성취함으로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요 일상의 모든 관계와 모든 일에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전 구절에 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이 관계에서 친절할과 또그 상대를 유익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런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셔서 아버지의 그 영광에 참여해서 살게 하시는 요 영생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일을 아버지께서 이루어셔야 되겠는데 13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독단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처럼 그리고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에는 반드시 학생이 있고 학생이 배울 마음을 먹고 구하고 들었을 때요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이 가르침 교육에는 반드시 교육의 성취가 이 목적의 성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신뢰함으로 부르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듯 이 왕노릇하는 이 육체의 지배를 통해서 살던 이 자아의 부추김에 살던 자아를 섬기던 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생의 기별을 받고 내 스스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육체를 부인하고 신뢰하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고 듣고 구하고 그 음성을 그 가르침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렸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어떤 겁니까?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한요 말씀이 실제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살아있는 예수님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생애에 이 마음의 문제를 파헤치고 드러내고 또죄 땜을 말씀하실 때 돌이키고 이런 회개의 일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케 하시는 요 기쁘신 뜻, 이 뜻에 소원을 두고 내가 모르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연합된 결과로 내가 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거예요? 내 육체에, 내 자아에 그 자아를 통해서 속살거리는 그 말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 일이 일어나면 이 육체 외관으로 봤을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나 육체의 지배를 받으나 구별 없는 이 육체 안에서 분명히 내가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과의 원망과 시비가 없게 다툼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또 필요될까요? 요 일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매일 매 순간 호흡마다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요구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교육의 사업이 이 목적이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유일하게 요 부분이 요구되는데요. 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령께 온전히 굴복된 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빌립보 감옥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에 이제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그 받은 바, 그 영생의 교육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에 의해서 가르치신 자기의 자녀, 바울은 자녀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한 그 일을 통해서 낳은 요 자녀를 아비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런 사랑을 받은 여 사도는 모든 신자들을 자녀처럼 자기를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는데 그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울려퍼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라도 항상 복종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이것입니다. 지금, 더욱 지금, 항상 성령께 복종하라는 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 육체에 지배되어 있는 육체의 속수무책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악한 품성의 지배 가운데 있는 내가 이 성령의 기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두드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가 순복하고 굴복했을 때, 이 굴복이란 말은 그 일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그 생명에 참여케 하시는 그 소망이 내 마음에 들려졌을 때, 그걸 갈망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요 복종하는 요 일도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육체의 지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 일을 능력으로 베푸시는 성령의 일이 있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구하고 부르고 원했을 때이 복종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이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가 순항하고 또 이끌리고 이런 일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처럼 이루어지고 그 기쁘신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 행하게 하실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아름답게 또 권면의 말씀으로 이제 주어진 부분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2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 마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 그 영광, 그 품성이 사도 바울을 점유하고 지배함으로써 그 정신으로 가르친 그 신자들에게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요 사도는 그걸 개의치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영생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전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빌립보에서도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는 그 가르치신 교육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보면 마땅히
그 가르침에 연합하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품성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는 일이 있을 때였더라는 말입니까? 그 자신을 신뢰하면서 돌이켜서 성령을 구하고, 요 격동하고 투지, 역동하고 헛된 영광을 취하는 이 육체의 지배에서 건짐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고, 원함으로 성령의 지도에 나를 맡기고 의탁하는 일을 통해서 요 결과 다투지 아니하는 그 의에 참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가 모든 만민에게 지금 울려 퍼지고 그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요 일이, 이 은혜가 지금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나에게 친절한 말을, 나를 존중하는, 나를 대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온유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여기에 또 뭐가 나옵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를 가르치시는 성령의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의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온유한 품성의 아름다우심을 맛본 사람들은 맛본 만큼 그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남을 가르치는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함,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영생의 일을 나타내시는데요. 요 죽은 것 같고 썩은 것 같고 악한 품성으로 똘똘 뭉쳐진 이 육체 안에서 요 일을 이루십니다. 이 육체가 돼버리고 사망이 되어버린 요 제자를 회복시키고 태생시켜서 이 제자의 이 육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참으며 하나님의 품성은 오래 참으시죠. 끝까지 참으심이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자기를 거역하는 자를, 진리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우리는 징계를 어쩝니까? 책망을. 자녀를 책망하라는 권면을 받고 정말 이 육체의 속성으로 징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징계는 징계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질 않죠. 당장 요 살벌한 어떤 분위기나 약육강식의 지배에 어떤 압제에 의해서 잠깐 효력이 있는 듯하지만 이 징계의 유익은, 여기서 말한 이 징계는 잠시 나의 뜻대로 하는 이 육체의 아비가 하는 그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베푸는 요 징계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 유익을 끼칠 수 있게끔. 혹 요렇게 하는 목적은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요 징계 가르치는 일을 참으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에 연합된 그 가르치심으로 가르칠 때 어떤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면은, 요 진리를 모르고 이 육체의 지배 가운데서 자아의 격동함에서 빠져 미혹되어 살던 이 영혼들에게 혹 나의 이 가르치심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혹 저희로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또 저희로 깨어서 미혹당하고 진리를 대적하던 자들이 이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해서, 항상 복종해서 지금 그 가르침에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게 하실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요 교육적인 입장에서 이 구속사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가르치기를 잘하고
말씀을 최근에 읽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이 디모데 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요 말씀이 디모데 전서 3장 2절에도 나오고 디모데 후서 2장 24절에도 요 말씀이 있는데 이게 간절히 사모되고 이래서 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게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영생의 축복은 단지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죄의 기록에서 용서하시는 이 죄를 용서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7장인가요? 보면은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 기별을 통해서 보면은 시몬은 바리새인인데 문둥병에 걸렸었죠. 문둥병에 걸려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죠, 그 당시에. 감각이 없고, 온몸에, 이 육체에 무감각 상태에 빠지는 병. 이 문둥병은 이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표상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무감각해진 영적 문둥병, 영적 기막. 그런 병에 걸린 여시몬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회복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영적인 축복에 대한 이해가 무지한 상태에서 이 외적인 이 문둥병에서 치료함에 대한 감사함으로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이 잔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성령의 아름다운 가르치심으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사람에게, 제게 이 가르침이 울려 퍼지고, 그 울려 퍼짐이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그 이끌림에 사모함으로 이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베다니에는, 요 바리새인 시몬도 살고 있었지만 그 동네에 마리아도 살고 있었죠. 마리아. 이 사단의 이 영에 완전히 지배돼서 살았던 이 죄의 삶을 살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마리아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죄의 용서를 받고 또 여전히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 아름답게 자기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성령의 권고와 간구와 살피심을 더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끌림을 받는 요 상태의 마리아와 시몬과 이 잔치에 같이 예수님과 있는 장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마리아는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품성에 정말 많이 젖어서 그리고 성령이 호소하시는 요 이끌림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는 요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장래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지만 마리아는 그거에 대한 충만한 이해가 없이 그 감사함으로 그 비싼 그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깨뜨리는 요 헌신, 온 마음의 자발적인 성령의 감동하심에, 성령의 가르치심에 이끌려서 이루어진 요 헌신을 이루는 일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이런 부분에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기를 이렇게 그 온유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이 따뜻하고 동정이 깊으신 이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요 말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이해가 완전히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성령의 감동하임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것을 피하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고 이런 헌신의 모습을 이 내적으로 일어난 요충만을 대단히 심어 요 바리새인은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한 축복까지를 모르기 때문에 외적으로 드러난 요 부분만 가지고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는 그런 이 사단의 이 육체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도 예수님은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감화로 가르치시는 일을 친절하게 하십니다. 이 시몬은 겉으로 드러난 이 마리아 이 죄인, 이 죄인을 예수님이 물리치지도 않고 몸을 만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거절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런 잘못된 정신에 빠져 있는 시몬 안에서 사단이 유혹합니다. 의심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이 잔치에 초대를 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기를 바라는 그 선생에게 마음에서 불신하는 요인을 이제 끼칩니다. 왜 저분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지자라면 저 죄인인 줄을 알고 거절하고 내쫓고 호통치고 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두시고 죄인인지도 모르나 보다 이런 유인의 이끌림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걸 아시고 이 마음의 장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하죠. 바로 그거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너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하지만 마리아는 이러이러이러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시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아름답고 순결하고 고상하신 그 품성대로 오래 참으시면서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시몬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이두 사람에게 빚이 있고 이 빚이 있는데 빚을 준요 사람이 요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다면 이두 사람이 다 갚을 것이 없어서 이 주인이 빚진 자가 둘다 탕감해 줬으면 탕감해 줬는데 이럴 경우에 누가 더이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시몬이 자기를 징계하시는데 책망하시는데 자기의 잘못된 생각들을 끄집어내시고 하시는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듣고 싶고 들려지는 이런 말로 들려졌을 때이 시몬이 그 이끄심의 가르치심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네,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하겠나이다. 요 교육이 각 사람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거룩한 분이 교사로서 있다라는 요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시는 요 일에 참여하는 일이 있었고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그때도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가 비난하는 마리아의 그 헌신을 곡해하는 이 사단의 지배에 더 많이 가담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를 취급하시는 예수님의 품성도 끝까지 오래 참는 품성도 나타나죠. 가룟 유다를 취급하신 그 품성이 나를 내 속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지배는 다 같은 지배죠. 그런 각 영혼에게 그 호소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마리아에게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자여, 네 죄 사함이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평안히 갈지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는 단지 죄의 기록만 지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가져가시지만 정말 요 성령의 요 일에 이 가르치심에 연합한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교육의 목적은 죄만 지워주시는 게 아니라 죄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의의 품성이 입혀짐으로써 그 의의 품성,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일까지도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으로 기뻤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도 신앙을 한 40년 이렇게 했지만 제 기록만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일깨우면서 내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생의 일이 어떤 일이고 그 품성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내 마음의 이루가 되고 기쁘고 합평한 가운데 내가 이전에 억하고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취급했던 그런 이웃들에게 이 정신으로 함께 연합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 맛보는데 좋아. 그래서 더 원하고 원하고 원할 때에 주시더라고요. 부족을 알게 하시는데 부족할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분을 내가 믿고 부르고 달라고 했을 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욱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생은 단지 죄만 지옥 갈 그 죄를 지옥 갈 죄를 제거하고 용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천국이 어떤 것이고 어떤 통치 원칙으로 지배되고 다스려지고 그 천국에 살 사람들이 어떤 기쁨과 평안과 취미인지를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체가 돼버린 사단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사망의 정신 속에 취미 없는 이 육체 안에서 천국을 이루시는데 그 천국에 이 은혜의 천국이 구성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로 구성되는데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은 기쁨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고 구하여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격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 각 심령 안에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분명히 사망이 됐고 사망이 됐지만 끊겼지만 하나님은 유예의 기간 이 은혜를 통해서 다시 끊긴 그 생명에 그 품성에 참여할 수 있는 요 일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각 심령 안에 성령이 하나 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받고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믿고 거기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하고 부르짖고 의존하고 이런 일들에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의 온전한 굴복을 도우시는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요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참여함으로 모든 일의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하늘의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